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부터 한번 볼 거야. 그치? 자, 지금 단어 보니까, 자, 스포츠를 이야기하고 있네. 자, 스포츠 두 개 지금 뭐뭐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지, 축구랑 아이스하키 하고 있어. 그치? 여기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하는 걸 좋아하는 거, 보는 걸 좋아하는 거. 하는 거. 하는 걸? 우리는 안 봤어, 이번 월드컵? 봤어요. 봤어? 잤는데. 아, 진짜? 확실히 갈리는구나, 취향들이. 나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축구가 좋아졌어. 야, 이강인이 너무 좋더라. 그랬어, 이강인. 손흥민보다 이강인이더라고. 공감 안 되지? 자, 오케이. 자, 수업할게. 자, 축구랑 아이스하키야. 자, 여기에서. 축구나 아이스하키에서 지금 요새 공통점이 하나 있네, 그치? 둘 다 뭐가 있어? 공이 있어요. 그치, 공이 있고 또? 골키퍼. 그렇지, 공이 있고 골키퍼가 있어,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만 보더라도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자, 골키퍼에 관한 이야기구나. 자, 골을 다루는 이야기구나. 자, 이 정도로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단어 한번 자, 짚어볼게. 자, 우리 골로기란 뜻이 무슨 뜻이야? 맞다. 아, 완전 굿. 자, 그러면 디렉션은? 지시. 오, 오케이, 굿. 골은요? 골대.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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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그냥 골. 그냥 골? 창피하지 마. 틀려도 괜찮아. 오케이? 자신 있을 때만 얘기해줘. 둘 다 괜찮아. 골대나 골대나. 둘 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굿. 자, 그다음 포지션은요? 위치. 그렇지, 위치지. 자, 프로페셔널은? 프로적인? 프로적인? 프로의. 프로의? 아, 좋아. 프로의라고 해도 괜찮아. 좀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술란다? 전문가, 그치? 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펍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펍은 무슨 뜻일까? 펍 아이스하키에서 그 공 아니야? 아, 완전 굿. 자, 이 펍이라고 하는 게 자, 아이스하키에서 그 조그만 공 있잖아. 그치? 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리플렉스는?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 밑에 본 거야? 아, 밑에 본 거야? 아, 화면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 저 이거 보고 하는데. 오케이. 자,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라도 조금씩 외울 수 있다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게. 그렇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외우고 와볼래? 네. 자, 선생님이 갑자기 시키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예고를 할게. 자, 다음 주에, 오케이? 살짝 이 단어를 보는 시간에는 책을 덮어놓은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단어 외워, 나눠야 돼? 네. 아, 무조건 네. 외워보세요. 오케이? 네. 자, 롤은 무슨 뜻이죠? 롤, 아, 지. 뭐라고? 그렇지. 정답 나왔어. 역할이야. 오케이? 여기서 역할이야. 완전 좋아. 자, 내 팀메이트는요? 팀메이트. 아, 그럼 전에 팀메이트죠. 그쵸?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요? 훈련. 그렇지. 굿. 자, 단어 어려워, 안 어려워? 그렇지, 안 어렵지. 자, 안 어렵기 때문에, 자, 꼭 다음 주에는, 자, 이 첫 수업에 첫 단어를 다 외워갖고 오세요. 자, 혹시 여기까지, 나 이거 단어 모르겠다는 사람 있어? 오케이, 자, 갈게.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센텐스를 한번 봐야 돼. 자, 이거 구조문서 하면 해석하면서 가볼게. 시켜볼까? 수연이가 고개를 푹 숙여서 수연이 한번 해볼까? 네. 자, 수연아, 자, 센텐스 1번 한번 해석해볼게요. 시작. 그치, 그럼 업게임에? 업게임에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목적어지. 그치? 그 다음에 에즈리얼 잡은? 그렇지, 꿀팁이야. 자, 그럼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도 돼요. 무슨 뜻이야? 프로의 선수들. 프로의 선수들은? 뭐라고? 자, 주어부터 다시 해석. 시작. 네, 그냥 전문가들, 프로 선수들은. 플레이가 뭐야? 그냥 여기에서 하나라
하면 되겠지. 뒤에 목적어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한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하나라고 하면 되는 하나라고 하나 경기를 하나라고 하면 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다시 해서 그렇게 시작. 전문가들은 자, 우리 애즈 전치를 해도 어떡해? 그렇지. 뭐뭐로 혹은 뭐뭐로 써. 그렇지. 자, 그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전문, 자, 이렇게 전문 선수들이지. 그치? 프로에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 전문 선수들은요. 자, 게임을 경기를 한대요. 뭐로 써? 직업으로. 직업으로 써. 이랬어? 자, 정체 몇 형식 운영이야? 그렇지. 3형식 운영. 수연아. 그러면 여기서 밑줄 친 프로페셔널은 네. A랑 B 중에 무슨 뜻인 거야? 그렇지. 프로, 이 전문가의 뜻이지. 그치?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 시원이 한번 가볼까? 2번. 일단? 오케이. 자, 그럼 얘 한번 구문분석 한번 가볼게. 주어 어디 있어? 주어 어디서 어디까지? 오케이. 굿. 그다음에 서치 엔진. 그렇지. 자, 그럼 동사 어디 있어? 그렇지. 동사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대열은 뭐예요? 완전구 대열은 요조무사.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항상 동사랑 주어의 스위치가 중요하지. 무조건 잘 봐주셔야 돼. 그래서 동사가 아리 쓰였고, 왜? 주어가 포지션 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지션 쓰는, 자, 무슨 뜻이야? 선수들의 위치야? 바른 자세들이야? 그렇지. 완전 좋지. 자, 한국말 한번 해석할게요. 시작. 동사부터 한번 가봐. 자, 시작. 있다. 있다. 그렇지. 어디에서? 축구에서. 그렇지, 좋지. 서치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한번 묶어보세요. 뭐뭐와 뭐뭐 같은? 안 보이는구나. 완전 잘했지. 자, 몇 형식 구문? 1이야, 2야. 1이야, 2야. 얘들아, 잠깐만. 그렇지, 1형식이지, 1형식. 그치? 자, 대열 유도부사에서 우리 체크 안 했고. 그치? 자, 아래 동사 써줬고. 그 다음에 주어까지 잘랐어요. 자, 결국은 주어 동사의 구조기 때문에 몇 형식? 그렇지. 자, 이거 무조건 알아두세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대열할 구문, 그러니까 유도부사가 나오고 도치가 되면 학생들이 이게 몇 형식인지 진짜 많이 할까요? 선생님 물어볼 때마다 대부분 2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1형식이요. 오케이? 자, 스위치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체크해놓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한번 가볼게. 3번은 태민이가 한번 해볼까? 오케이, 굿. 자, 태민아, 그러면, 자, 구조부터 한번 가볼게요. 주어 어디까지? 그렇지. 동사? 그렇지. 그 다음에? 얘, 왜부터 웨이팅이? 그렇지, 보어지. 그치? 자, 완전 잘했어요. 자, 주격 보어야. 그 다음에? 들이 뭐뭐해. 그치? 자, 오케이. 자, 한국말로 한번 해석해 줄까요? 반사적 반응. 뭐라고? 반사적 반응. 그렇지? 반응하는 것에 관한 방법이다. 응? 그럼?
something 해서 어떻게? 어떤 것에 라고 하면 되지, 그치? 자, 오케이. 그치, 매우 빠르게, 오케이? 자,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자, 리플렉스 문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시환이 했나? 지효. 지효 아니죠? 자, 지효 4번 가볼게요. 시작.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구조부사 가볼게요. 자, 우리 맨부터 뭐는요? 여기에서 어떤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렇지, 부사절. 자, 그러면 네, 한번 구조부사 가볼게요. 부사절부터. 동사? 자, 무슨 동사? 자동차 타동사. 타동사. 그렇지. 우리 목적어. 오케이, 완전 좋아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 너가 복을 받을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있어. 그렇지. 뉴스가 타동사, 뉴스가 목적어. 소스타부터 서미어까지 들어와 에이디언. 뭐라고? 소스타부터 서미어까지 에이디언. 자, 혹시 나는 토스터 아니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자, 나 이거 안다. 손 자신 있게 하자. 왜 자신 있게 얘기해. 토스터 그렇지, 목적격 부어지. 완전 굿. 목적격 부어. 오케이? 자, 너는 사용한다. 너의 몸이. 라고 해석한 거지. 자, 몸이 그것을. 맞도록이라고 하면 되지.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잡아줄게요. 자, 이 구문이 한번 보고 해석할 때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자, 잡아요. 자, 우리 stop A from ing 나왔어. 오케이? 자, 이거 혹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몸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A가 어디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자, 오케이. A로 가는 걸 막기 위해. A가 B 하는 걸 막기 위해. 그렇지. 근데 우리가 꼭 위에는 안 붙여도 되고, 오케이? A가 B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B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B는요, 동명사가 써져야 돼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동명사가 쓰여 있는 거. 자, 얘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암기해 놓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stop도 많이 쓰지만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 Keep. 그렇지, keep이 있어요. keep, A from, ing, 동명사. 오케이? 근데 꼭 스탑이랑 킵뿐만 아니라 밴도 있고요, 빨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근데 일단 우리는 오늘 또 프리멘트라는 단어도 아시죠? 맞다. 자, 그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냥 일단 이 세 가지만 오늘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의 몸이요, 막는데 그것을 뭐로부터? 다른 데로. 그렇지. 다른 곳으로 가는 것부터 너의 몸이 그걸 막는다는 거야. 그래서 5형식 구문이었어.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번 또 잡아볼게. 우리 서윤이. 완전 좋죠. 자, 한 번 구조문서 들어가 볼게. 자, 주어 어디 시작해? 그렇지. 동사? 기부 그렇지. 그 다음에 시현씨가 디오 나 지워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갔네. 그치. 자, 디렉션이 그렇지. 뒤에 지금 투는 전치사 투야 아니면 투구정사 투야? 전치사. 그렇지. 전치사 투기 때문에 뒤에 명사 구들이 왔다는 거 보이세요? 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묶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줄리 그렇지, 줄리 우리 전치사니, 그치?
자, 전치 사연과 뒤까지 다 묶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사랑식 구문이었네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 지시들을 준다. 선수들에게 게임할 때와 완전 잘했어. 굿. 근데 우리가 졸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뭐 할게라기보다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지, 그치?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표 안 했지? 네. 경표 고. 아. 굿, 좋아요. 자, 구조 한번 가볼게. 주어 있어요? 트레이닝. 그렇지, 트레이닝. 그 다음에? 미스동사. 그렇지. 무슨 동사? 자. 그렇지, 굿. 그 다음에? 컬스, 아, 익서사이즈, 어, 워. 아, 아닌데? 워 맞네?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치, 맞지? 그치? 무슨 워? 가리켜 주지 마, 무슨 워? 무슨 거? 어? 주격구어지, 그치? 자, 주격구야, 주격구어. 토스트만, 토스트. 근데 얘 지금 구조가 너무 어렵죠? 네. 이거 나 구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토스 레귤러리 하나를 묶고 빅볼어 스포츠 게임 하나 묶고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서먼 더즈는요. 서먼은 통사가 뭔데? 썸은 일단 명사야, 그치?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로 하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트레이닝은 피지컬 엑서사이즈래. 끝 아니야? 근데 갑자기 또 썸원이 나왔어. 네. 뭐가 바뀌었다고? 그렇지. 완전 굿. 대시야. 자, 자, 그렇지. 못 간대지, 그치? 자, 우리 지금 레귤러리 너즈하고 요게 목적 있었어? 굿. 그렇게 해서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볼게. 영표? 훈련은? 훈련은 뭐야? 자, 2형식 해석하는 방법. 2형식 해석하는 방법이야. 2형식은 보어랑 비동사를 한 번에 묶어서요. 동사 처리해주세요. 우리가 보어는 들어가시는 형사가 명사 형용사지. 근데 명사 형용사를 한 번에 묶어서 동사 처리하는 거야. 즉, she is beautiful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그녀는 이다 아름다운 이렇게 할까? 아니, 그녀는? 그렇지. 그래서 비동사와 형용사 묶어서 한 번에 동사 처리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경표 다시 해석해 봐시다. 그렇지. 대절이. 자, 관계대명사에 포착하는 거야. 그렇지. 형용사적이지. 형용사적을 해서 어떻게 하네?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명사예요. 오케이? 자, 뭐뭐 하는 것은 명사야.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형용사는? 그렇지. 뭐뭐 하는이야. 오케이? 경고 다시 해볼게. 도어지 무슨 뜻이야? 도어지? 이뻐. 그렇지. 그러면 아까 뭐뭐 하는이라고 했지. 그럼 붙여볼게. 누군가가 누군가 하다. 하 당했어? 아니. 누군가가? 그렇지. 하는.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그렇지. 굿. 이거 게임할까? 게임할. 그렇지.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 일부러니까 저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한 번 좀 다시 해석해. 자, 트레이닝은요. 자, 신체적인 운동이래. 그치? 훈련이래. 자, 운동이래. 자, 누군가가 하는 규칙적으로 스포츠 게임이 하기 전에. 이랬어? 자, 이게 스포츠 게임 전에. 자,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조금 빼고 들어갔는데 이 물론이라는 단어 다시 한 번만 잡을게. 막다, 세드, 차다. 그렇지, 막다. 자, 오케이. 자, 디렉션스는요? 지시대. 그렇죠? 자, 트레이닝은요? 그렇지, 완전 굿, 완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맥을 생각하면 각 단락의 문장 순서를 한번 정해보는 연습을 할 거야. 자, 첫 번째도 한번 쭉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주어 어디까지일까? 아, 왜 주어? 겨투? 서에서 밑도시 완전 좋죠. 자, 동사? Or? 그렇지. 그렇지. 전체 2형식 구문이야. 완전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주어가 굉장히 길어. 그치? 자, 주어 좀만 쪼개볼 게 없네요. 자, 위드 볼스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그치?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 나 해석해볼게. 햇살아. 어, 고. 올해는 두 가지 제일 인기 있는 전문적인 스포츠나 축구와 아이스하키다. 그렇죠. 해석 완전 잘했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게. 두 번째 주어 어디 있어? 세브로스포츠. 그렇지. 세브로스포츠 동사? 그렇지. 그렇죠. 완전 굿. 자, 이거 주어 한번 해석해볼게요. 그렇지. 동사? 응? 오케이. 완전 잘했죠. 자, 그럼 마지막 한번 가볼게. 슈? 슈가 아닌가? 지호? 아, 시완이. 시완이. 선생님, 이름을 잘 못해서. 최대한 내가 빨리 외울게. 어, 우리 시완이 마지막 해볼까? 응? 근데 골키퍼나 골이나 둘 똑같은 뜻이지, 그치? 그들의? 그렇지. 완전 잘했죠. 자, 그럼 일단 A만 한번 순서를 정해볼게. 3번은 이미 정해졌고, 자, 1번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지금 1번이 스포츠, 우리가 몇몇 스포츠는 골이랑 골키퍼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당연히? 그렇지. 세부적으로 지금 아, 그럼 골키퍼를 골과 골키퍼를 갖고 있는 스포츠는 뭘까라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어. 그렇지? 오케이. 완전 좋아요. 자, 그럼 B번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선윤이 한번 해볼까? 넣는 것을 막는 거지. 자, 여기서 아까 배웠던 구문 하나 있는데. 배웠던 거. 아, 완전 좋지. 야, 딱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만 확대시키면. 조금만 더 확대할까? 어. 잘 보여요? 오케이. 아까 배웠던 구문 있었지, 그치? 자, prevent A from B. 그렇지, B. 근데 B는 뭘 쓴다고 했지? 그렇지, 동명사 쓴다고 했어.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해석도 한번 가볼게. 해석했나? 네. 오케이, 소리. 자, 두 번째 갈게. 어, 의견 해봐요. 오케이, 지금 다 얘기해준 것 같죠? 자, 어, 한번 가볼게. 다시 한번 잡아볼게. 그러니까 goalkeeper's 주어죠, 그치? 자, 동사는? 그렇지, must be까지 가야지. 자, 그 다음에? 그렇지. 해부 동사. 그 다음에? 그렇지. 자, 얘를 지금 어떻게 볼까? 해석 한번 가볼게. 수단이 마무리 해석해. 워스트 해석해야지. 가장 피가 커야만 한다. 그렇지. 그리고 합이 파일들이 보인다. 길어야만 한다. 워스트랑 붙었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투구 정사는 품사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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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지. 그치? 눈을 피하지 마세요. 눈 피하지 마. 오케이? 자, 부사야, 부사. 형우야. 부사야.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가볼게. 자, 번 나왔다. 볼게요. 혜민이. 네, 자 여기에서 자 are 동사고 some differences가 주어지, 그치? 자 아까 나왔던 유도 부사 구문이에요. 자 해석 어떻게? 해석. 저 문제로 해석할. 예, 해석. 예. 그렇죠. 굿. 자 마지막 자 아이스 하키. 골키퍼는요. 자, 필요로 하되 뭐가 필요로 해? 좋은 눈. 그렇지. 좋은 눈. 그리고 빠른 반응. 그렇지. 빠른 자, 반응 속도가 지금 필요한 거지. 그치?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왜? 뭐 때문에? 하키퍼스. 그렇지. 아까 이 하키퍼스라고 하는 거 우리 뭐 했었어? 그렇지. 하키공이었지. 그치? 자, 얘네들이 자꾸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움직인다. 매우 빠르게. 이해됐어?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순서 한번 정해볼게. 1번 나왔고 4번 나왔어.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 돼? 완전 다르지. 것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3번이 돼야 되지. 이 4번을 준 이유가 솔직히 아이스하키나 쌉거나, 그렇지? 둘 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여기 차이점이 있어 라고 하니까 솔직히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와도 상관이 있을 거 없을까? 어, 없어. 그래서 4번을 이미 답을 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in soccer 하고 콤마를 찍었으니까 얘가 조금 더 먼저 나오는 감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 자, 10번 한번 가볼게. 자, 10번 so 하고 들어갔네요. 네. 우리 애기들이 중동사가 좀 약하구나. 투구정사의 역할이 It is hardest position to get. 여기서 투구정사 어떤 동사를 쓰는지 아는 사람? 부사? 부사 형용사. 그렇지. 그렇지. 왜? 포지션이 풍성하구나. 그렇지. 얘가 명사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 And 오케이, 굿.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면 다 풀어놓고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 해석이 왜 안 되는 거야? 하시게 살아. 굿. 그래서 그것은 얻기에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훈련에 묻는다. 오케이. 굿. 괜찮아, 형우야. 그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 친구야? 지금 친구야? 그 친구야? 그 친구야. 아, 거짓마. 나 형우 좀 많이 놀리고, 형우 좀 많이 놀리고 많이 때렸는데. 형우 좀 많이 놀리고 많이 때렸는데. 내가 쌤한테 맞는데? 아니, 그래? 왜 끝까지 거의 모른 척 했지? 처음 별로 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왜 접근해를? 끝까지 못 찍으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말은.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수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오픈의 품사는 뭔데?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서현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시작. 대기를 한다고? 아니 아니 그 경기장 보면은 그 선수들 대기하고 있는 거 그럼 벤치 얘기하는 거니? 아 맞아 벤치 스트레티지 뭐야? 와 진짜? 네. 모를 수도 있죠? 아니 모를 수 있어 그래 너희들 2학년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 어 잠만이야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슬픈 게 뭐냐면 아... 이렇게 많은데 한 명도 부른다고? 보지마 임마 없는데요? 보지마 어 여기 있다 전략 계획이라 그래 전략 계획이야 자 맞춰서 한 번만 해볼까 서연아? 응 다시 한번 볼게 쭉 한번 가시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이 있으니까 전략에 관한 이런 전략에 대해 오는 그런 뜻이겠죠. 대회가 있고 그쵸? 자 오케이 전체 사회를 해석하는 방법을 많이 알면 해석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가볼게. 자 이 보스포츠 지금 보스하고 얘기하는 거는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둘 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이 두 가지 뭐지? 한 명의 골키퍼가 각각의 팀에 있다. 그치 각각의 팀에 자 여기까지 하고 순서 한번 우리가 잡아볼게 자 소우가 있고 이 보스 스포츠가 있어요 자 뭐 잡아야 돼? 1번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번이지 오케이? 네. 자 근데 이거 한 번만 내용을 쭉 잡아볼게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고 1번은 굉장히 잘 풀었고 그치? 자 그러면 3번은 왜 세 번째가 1번인 거야? 네? 왜 얘가 1번이야 왜? 그치 지금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 스포츠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한 명의 골키퍼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2번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흘러가야 돼? 그렇지. 골키퍼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지. 그치? 골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전략에 대해서 팀들한테 자, 지시를 해줄 수도 있대. 그치? 자, 그럼 3번은? So?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래서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해? 되게 쉽게 이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골키퍼는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치? 자 쉽게 얻을 수 없어 이 포지션은 매우 얻기에 어려워 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A는 뭘 받고 있는 거야? A 그렇지 그치? 골키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 2, 3까지 이렇게 쭉 풀어봤습니다. 자, 단락의 중심 소재를 알맞은 것을 몰라 연결을 한번 해볼게. 자, A는 몇 번으로 말해? 자, 1번부터 읽어볼게. The sports which have goalkeepers. 여기서 which have goalkeepers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네? 골키퍼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 골키퍼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해석부터 한 단을 잡아볼게. 자, 두 번째. 그렇지. 잘했죠.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 그게 가장 어려운. 그렇죠. 그렇지. 가장 얻기에 어려운. 위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골키퍼스 롤스 앤 컨디션. 자, 여기서 롤은 무슨 뜻? 역할.
늘었죠. 컨디션은? 컨디션 그쵸, 사건, 자, 상태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쵸? 조건들이겠지. 그치? 역할과 조건들. 아까 조건은 살짝 기억나? 꽃기포는 키가 커야 되고, 그치? 자, 그런 애들이 나왔으니까 조건들이 생각이 났겠죠. 네. 자, 그럼 잡아볼게. 자, A 단락은요, 몇 번으로 매칭을 시켜야 돼? 1번.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 꽃기포가 있는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 A 단락에서. 자, B 단락은요? 그렇지, 3번이지. 그치? 자, 오케이. C 단락은? 그렇죠. 완전 잘했습니다. 자, 우리 자, 빠르게 이제는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오케이? 자, 본문으로 흔히 목적은 오늘 이 문제를 다 끝내는 것이야. 쉬는 시간을 너무 주고 싶은데 오늘은 좀 풀로 갈게. 앞에서 서론이 길었잖아. 잠깐 쉴까? 잠깐 쉴까? 잠깐 쉬면은 이거 다 못 나갈 것 같아. 그래? 아니 내가 굉장히 빨리 나갈 거야. 좀 빨리 나가고 시간 주세요. 빨리 5분. 5분. 아 빨리 나가고 쉬는 시간 줘. 네. 그게 맞네. 왜 이렇게 분? 자, 오케이. 지금부터 자 빠르게 5분 한번 가자. 30분에 시작을 할게. 아, 바로 나가네. 야, 이거 뭐야? 보시면 돼.